현재 테슬라,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들의 기술 혁신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딥러닝 기술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데이터의 반복적인 입력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위험한 상황에도 척하면 척, 운전자의 마음을 알아주겠죠? 자,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차는 탑재된 레이더와 GPS로 사물을 인지하고 그동안 학습한 정보를 통해 최적의 경로와 움직임을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앞에 사람을 인지해 곧 멈추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서 잘 피해... 인공지능을 무력화시킨 원인은 바로 이 남자가 입은 옷의 패턴. 이 패턴에는 적대적 패턴이 숨겨져 있습니다. 적대적 패턴이란 인공지능의 물체 인식 능력을 방해하도록 인위적으로 만든 패턴을 이미지에 합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과라는 이미지에 적대적 패턴이 합쳐지면 인공지능은 배로 구분하는 잘못된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근데 또 문제는 이 적대적 패턴이 일반적인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안이 생명인 CCTV나 군사, 의료 부분에서도 이러한 적대적 공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딥러닝 기반 검출 네트워크는 적대적 공격에 심각하게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 및 보안, 신뢰성에도 매우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적대적 패턴 공격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2022년 12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노용만 교수 연구팀은 적대적 패턴 공격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해 적대적 공격을 막는 방어 프레임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많은 연구들이 적대적 패턴 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인공지능이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했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노용만 교수 연구팀은 이미지 외부에 방어 프레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손쉽게 방어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인공지능이 적대적 패턴과 함께 경쟁적으로 학습하며 해당 과정의 반복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적대적 패턴 공격에 옳은 예측 결과를 내려 높은 방어 성능을 가지게 해줘요. 기존 방어 알고리즘 대비 평균 31.6%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정확성, 신뢰도, 시간, 비용 모두 절감한 셈이죠. 방어 프레임 기술을 개발한 노용만 교수님은 우리 일상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직 인공지능의 완전성을 높이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방어 프레임 기술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국방, 정찰, 보안, 자율주행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과 힘을 가진 기술입니다. 진보된 기술, 방어 프레임을 통해 더 안전한 일상을 꿈꾸고 인간과 기술의 긍정적인 공존을 위해 카이스트가 함께하겠습니다.